이제 자본 잠식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은 완전히 좀 해소가 된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진에어 되겠고요. 오늘 오후 3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2.38% 상승해서 23,7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걸리락 걸렸던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승폭이 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달 위드 코로나 시행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상승폭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에어 뭐 따라 같이 가죠? 대한항공 따라가죠. 대한항공 따라서 지금 대한항공 여기 보세요. 외인 매수세 보세요. 따라가는 거거든요. 진에어가 좀더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좀더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진에어 제가 예전부터 방송을 해오던 종목이죠. 정말 그뭐 하락 추세가 나오고 다시 상승, 또 하락 추세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항공주들 다 담아야 될 때라고 이야기할 때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 이거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흐름을 좀 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대략 한 1, 2주 내외로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좀더 지연이 되고 11월 때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좋은 모습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진에어, 그리고 강원랜드, 그리고 혹은 뭐 노랑푸른산, 이런 여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다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점점 사람들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행을, 해외여행 갈 준비, 그리고 그 들뜬 마음, 점점 백신 그 2차 접종자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LCC 통합은 점점 그좀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용하달까요? 조용한데, 진에어가 이제 LCC 통합 최대 수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거의 뭐 6개월,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조금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 2,000억 원 규모 유증을 했죠. 연구채 발행을 하고 상폐 모면 했습니다. 운영자금 숨통, 중소형기 2대 추가 리스, 정상화 채비, 5개 분기 견딜 여력 확보. 그러니까 1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좀 순항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진칼이 총대를 맺죠. 500억도 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본 잠식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은 완전히 좀 해소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라면 뭐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앞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는 게, LCC 통합은 둘째 치고, 진짜로 이제 재무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게 실질적인 어떤 더 추가적인 상승폭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상승폭 좀 기대해 볼 거고, 개인적으로는 진에어, 당분간 좀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이 전고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를 쉽게 뚫을 수 있을까? 물론 여기 가벼운데, 제가 이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공주들이 지금, 특히 진에어는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25,000원까지 가면 여기에서 많이 부딪힐 거다. 왜냐면 여기 25,000원, 29,000원, 이때 좀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2018년도입니다, 이때.
근데 이분들이 좀 기다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조금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근데 1일선으로 보면 여기 위에 매끈하죠. 그렇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에 매물대가 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꾸준히 좀 진에어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자,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 보시면요. 자, 금일 27일 월요일에도 무료 추천 종목 나왔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 시장 닫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난다 유튜버,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으로 시간, 그리고 특징, 유의사항 같은 것들도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에 미국 증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저희 이제 양재에 카페가 들어섰거든요. 카페 관련해서 한 번씩들 찾아오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 이렇게 시간마다 장 시작 전에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말씀해 주시고, 자,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뭐 1차 목표가, 손절가로 추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합 출발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선건설이 2분 만에 최고가 5,9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버렸어요. 지금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 3% 상승 수익 났겠네요. 자, 이렇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바라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거의 다 매수가 다들 익절을 하는 분위기죠. 한 종목 제이컨트리 빼고는 다들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더뭐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 수익률 원하시는 분들은 또 VIP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1년에 아마 100만 원 이런 기업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일 겁니다. 뭐 200%, 300% 수익률 보장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금일 무료 추천주 21%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시장 상황 같은 것들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번에 코로나 3,000명 확진자 넘어가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주요 특징들, 회사 소개 같은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살펴보실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VIP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주는데, VIP 추천 종목이라는 것은 자, 바로 이렇게 저희가 아무 종목이나 드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되실 겸 VIP 추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종목은 왜 추천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관련 내용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테마주 검색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이제 강세 종목들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세 가지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꼭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